남존 여비 사상이라고 있잖아요. 남존 여비 사상. 그래. 뭐예요? 교장 선생님. 남존 여비. 네. 남자는 좀 위로 축적 올리고 여자는 좀 이렇게 낮추는 그런 그렇죠. 남편을 그때 왜 그랬는가? 남편 여비 사상이 예. 떠받들면서 멍들게 만들었어요 우리 우리나라를. 네, 그런 사상이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었잖아요. 회식 자리에 갔는데 남자 상사가 건배사를 딱 하는데 남전 여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우우했어. 그러니까 그 상사가 남자의 존재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이연이다. 그러니까 여자들 우.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자기도 저도 하겠습니다. 남전 여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의 존재는 여자의 밤에. 여자를 비명 지르게 만드는 것이다.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웃으면서 그거 말되네. 그랬어요. 그래서 뒷자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저도 남전 여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했냐. 남자의 존재는 뭐예요? 뭐죠? 남자의 존재는 상상을 해서 빨리 말씀해 주세요. 남자의 존재는 기둥이다. 아니 빗자가 들어가야죠. 응? 빗자가 들어가야지. 남자의 존재는 여자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자 노래하세요. 남자의 존재는 여자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비밀을 지켜주기 위함.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비밀이 많은가요? 없잖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남편이 오전에 전화를 하더라고. 딱지가 날라왔다고. 과속으로 딱지 날라왔대요. 남편이 지수지가 저 시골 아버님한테 전화하고 온 거예요. 근데 제 차도 남편 명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 언제 그랬지? 되도록이면은 운전을 속도를 안 내고 하는데 그래서 했더니 몰라 어쨌든 그래서 막 하다가 이제는 저기 얘기를 끝까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는 끝나고 퇴근하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서 끊겼대 그랬더니 뭐 의료원 앞에서 끊겼대요. 근데 의료원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 학교가 있잖아요. 예, 30이잖아. 전에는 없었는데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의료원 앞에 뭔지 거기서 지켰지. 그러니까 그쪽에 뭐니가 지나갔나 보지. 그래서 아니 근데 네가 당신이 거기를 지나갈 일이 뭐가 있냐고. 제가 일하는 터전이 나 저쪽에 있다고. 그래서 글쎄 생각해 봐야 되지. 뭐 내가 저기 복명도 쪽에서 또 오전에 수업도 하게 되면은 뭐 그쪽으로 복명도에 수업하면은 왜 그쪽으로 가냐고 또 전화로 그러는 거예요. 맞아. 갑자기 그러니까 글쎄 왜 그랬지 생각해보니까 의료원이잖아요. 초등학교 친구 아버님 상을 당해서 그때 가다가 내려오다가 찍혔나 보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것 같아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네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내가 알 게 뭐냐고 그러면서 말투가 못해 된다는 말투로 그러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저녁에 저기요 그 수업이 있었잖아. 평생학습관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수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7시에 우리 동창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가는 건데 나는 그때 못 가니까 수업 끝난 다음에 늦게라도 잠깐 들려서 얼굴 보고 그러고 오겠다 내가 그 저기한테 얘기했거든요. 회장한테. 그러니까 이제는 수업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막 가가지고 거기를 들려서 얘기하고 이렇게 오다가 30이니까 이제 저녁 밤이니까 모르고 이렇게 온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남편이 그 한마디 네가 뭐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내가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계속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초등학교 동창회를 나가면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게 그렇더라고 이미지가. 근데 우리 애들은 되게 순진하고 조금 저기야 남자애들이 덜 떨어져가지고 잘 나가는 애가 없어.
이상하대. 우리 띠가 그래요. 우리 띠가. 여자들은 그래도 막 괄괄한데 남자애들이 그렇게 싹 잘 나가는 남자애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뭐 우리는 괜찮다. 근데 제가 총무를 맡고 있으니까 못마땅한 거야. 늘 가야 되니까. 늘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겸사겸사 막 이렇게 조금 별로 안 좋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거기 들렸다 온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었잖아. 비밀이었어. 아,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들은, 아, 남자는 진짜 여자의 비밀을 이렇게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꼭 그러셔야 돼요. 근데, 이 남존여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이 바뀌었어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 남존여비, 그 다음에 역필종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교장님 다 알잖아요? 공부 안 하셔도 됐잖아. 네. 뭐예요? 남자의 존재는 에? 남자는 여자의 비밀을 지켜주는 존재다. 아니, 남존여비 역필종부. 이게 옛날의 그 의미랑 지금의 의미랑 시대에 따라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뭐냐? 남존여비, 남자의 존재는 여자들의 비용을 대기 위함이고. 여자가 돈 쓰는 걸 다 대줘야 돼. 예. 애인인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나 돈 쓰지 못하나니? 진짜. 뭐 재밌니 그래 남편이 돈을 많이 쓰니까 맨날. 그래서 남자는 진짜 존재 이유가 여자의 비용 쓰는 비용을 다 대줘야 돼. 다 대줘야 되고요. 옆에 정부 옆 여자는 필히 종부세를 내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종부세를 나는데 여자 세상이다. 내는 부자를 만나야 된다. 옆에 정부. 그래야 여자가 편해요, 그죠? 이해되시죠? 어떻게 종부세 내십니까, 남편이? 종부세 내요? 안 내요. 지방에서 종부세 내려면 힘들어. 근데 여기 교장 선생님 종부세 내시죠? 네, 냅니다. 오, 최고의 남자야, 최고의 남자. 네, 그래서 이런 옛날 속담도 시대에 따라 다 이렇게 자꾸 의미가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젊어서 사슬고생이 나이 들어서 뭐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젊어 사슬고생은 나이 들어서 신경 통다. 그쵸? 물 관절 온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막다라는 얘기 있지만, 뭐라고 또 뭐예요? 윗물을 맑으면? 아래에서 세수하기 좋다나 못했다나 깨끗하니까. 그리고 버스 지나간다며 손들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라잖아요. 애들이 웃어요. 아니 그것도 있는데 버스 지나간다며 손 흔들면 그 다음에는 저기 택시 타면 된다. 버스 지나갔으면 왜 버스를 기다려? 택시 타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그 세월이 많이 좋아졌네요. 세월에 따라서 의미가 자꾸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자꾸 바꿔서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젊어서 고생은 골병 든다. 골병 그렇죠. 맞아요. 맞아. 신경 통한다. 맞아요. 네, 진짜로 맞아요. 어르신들 옛날에 다 무릎 꿇고 바다 청소했잖아요. 물걸레로 막 빨래하고. 나이 드니까 다 관절염 누구한테서 무릎 아프죠.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아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